원자재 가격 폭등과 물가 급등으로 인한 주요국의 경기 부진으로 기업 경영 환경이 계속 나빠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업경기 실사지수 조사 결과 6월 전망치가 96.3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4월부터 3개월 연속 100을 밑돌고 있습니다. 3개월 연속 100 이하를 기록한 건 지난 2020년 12월에서 2021년 2월 이후 16개월 만입니다. 전경련은 경기 전망 악화의 원인 중 하나로 국제 원자재 가격 폭등과 주요국의 경기 부진 등 대내외 경제 불안을 지목했습니다.